시간에 이어 클러치 조작 기구 기계식은 뭐 별다로 할 게 없습니다. 얘는 결국은 일부 케이블이나 또는 링크 또는 로드 등에 위해서 기계적으로 동력을 조작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니까 지금은 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압식 조작기구 얘는 일단 유압식 조작기구에는 그 운전자의 클러치 페달을 밟는 이 기계적인 작동을 유체 에너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마스터 실린더, 즉 유압을 발생하는 마스터 실린더가 있다는 내용하고 자, 에너지는 직접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클러치를 눌러주기 위한 기계적 일로 또 바꿔주기 위해서 릴리스 실린더 또는 작동한다 해서 오퍼레이팅 실린더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나 릴리스 실린더까지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자, 이 클러치의 관계에서 이제 페달 유격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클러치 점검에 대한 그 다음에 결국은 평상시에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면서 모든 자동차의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거의가 동력 전달상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페달 유격에 대한 내용하고 클러치 점검 그 다음에 미끄러짐에 관계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페달의 유격은 뭐 20에서 30mm 또는 13에서 25mm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에서 30mm의 유격을 가지고 있다. 그 유격이 20에서 30m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준치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보다 크다, 그거보다 작다 이런 거에 대한 자 그러면 유격이 크다. 유격이 크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즉 클러치 페달의 행정이 40인데 유격이 50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결국은 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동력을 차단할 수 없는 차단 불량이 생긴다. 자, 유격이라는 정의를 얘기를 하면은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의 거리를 자, 압력판에 붙어 있는 릴리스 레버하고 얘를 눌러서 압력판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릴리스 베어링 요 사이의 간격을 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스 레버와 릴리스 베어링 사이의 간격을 유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차단 결국은 얘를 눌러줘야만 압력판이 잡아 당겨져서 차단이 되는데 그래서 유격이 클 때는 이렇게 차단 불량이 문제가 되고 자 유격이 너무 작다 유격이 작다 그러면은 얘는 전달의 문제가 있겠죠. 동력 전달. 그래서 전달상의 문제는 미끄러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끄러짐.
자, 이게 항상 어떤 기준값을 주고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극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작았다고 해서 미끄러짐이 왜 생기냐 이렇게 하면은 혼돈스러우니까 아주 작아서 얘를 누르고 있다. 얘를 이만큼 누르고 있다는 소리는 압력판을 이만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클러치판을 누르는 힘이 그만큼 적어져서 미끄러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격이 크다 작다의 관계에서 요 작다에 관계되는 내용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클러치 용량이라고 할 때 이 용량 결정 계수가 뭐냐면 이 용량은 결국 회전력으로 표시되니까 T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우선 압력판에 누르는 이 힘이 문제가 있어요. 힘. 지금 이렇게 유격이 작을 때는 결국은 스프링에 의해서 힘이 발생해서 압력판이 클러치판을 눌러주는데 그 스프링을 뒤로 잡아당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힘이 적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랑 관계가 있냐면 라이닝의 마찰 계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라이닝의 마찰 계수랑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랑 관계가 있죠. 이 클러치의 크기에 그게 이제 R인데 이거는 이제 유효 반경이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더 한다 그러면은 그 마찰면에 수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클러치에선 단판 클러치니까 뭐 수는 빼놓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클러치의 유효 반경이라는 것은 기본 설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얘는 변화가 없는 내용이죠. 변화가. 그러니까 예외 위에서 어떤 것이 클러치 동작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뭐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뭐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클러치 판이 반만해졌다. 이런 일은 생기질 않으니까. 자, 그러면 클러치 용량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FU 힘하고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 이게 정상적일 때는 우리는 C를 엔진의 회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T는 분명히 C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그러니까 T를 다시 표기하면은, 힘 곱하기, 그 다음에 마찰계수 곱하기, 유효 반경,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얘는 엔진의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적어도 같아야 된다. 이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1.5배에서 2.3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배에서 2.3배의 용량을 이래야만 엔진이 정지가 되죠. 차가 안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구동바퀴가 엔진은 꺼지는 거를 염려해서 엔진의 용량을 더 크게 하면은 결국은 엔진은 안 꺼지지만 차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상에 봐서 차가 주행이 안 돼야지 엔진이 뭐 꺼지는 건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걸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러치 용량은 엔진 용량에 비해서 1.5에서 2.3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의 단계에서 잘 보시면은 저 용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달 회전력 토크라고 그러니까 전달력이에요.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못 되는 것을 우리는 미끄러짐이라고 그러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자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는 변수는 저 힘이라는 거하고 마찰계수다. 그래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인은 힘이 우리는 A는 이거로 B라는 식이니까 저기에서 자 A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B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 힘이 떨어지면 당연히 미끄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찰계수 떨어지면은 당연히 미끄러지는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클러치의 미끄러지는 원이죠. 자, 저 힘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장력 발생은 기본 가지고 있는 상수의 모를 변화시켜서 자유고를 변화시켜가지고 즉 원래 거리가 이만큼인데 얘를 이 정도 눌러가지고 이 되돌아가려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압력판이 결국은 클러치판을 눌러주는 거니까 얘가 변화가 되면은 당연히 장력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력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은 미끄러지는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유고 변화에 의해서 장력이 변화된다 그랬으니까 오래 사용해서 자유고가 변화됐다. 어떤 식으로 커졌으면은 되돌아가는 거리 힘이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하니까 자유고가 작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힘의 관계에서 자유고를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거 스프링이 끊어졌다. 스프링이 절손됐다. 이렇게 끊어졌다. 이런 경우도 힘이 약해지는 거죠. 결국은 장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페달 유격이 너무 작으면은 결국은 압력판을 잡아당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압력판을 누르는 힘이 그만큼 감쇄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클러치 유격이 작다. 이런 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눌러주는 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 미끄러지는 원인 그러면은 장력이 저하됐다. 클러치가 절손됐다. 뭐 자유구가 작아졌다. 또 클러치 유격이 너무 작아서 스프링을 잡아당긴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이 힘에 적어지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개수도 나름대로 성면이라는 마찰 0.3에서 0.5 마이크로의 그 마찰 개수를 가지고 있는 성면을 쓰는데 얘가 사용 중에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마찰 개수랑 관계에서는 자 마찰 개수가 떨어지면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마찰 개수 저하 이거겠죠. 자, 저절로 마찰 개수가 저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용하는 라이닝이 뭐에 위해서, 열에 위해서 이 열을 공급을 받으면은 경화 현상해서 마찰 개수를 잊어버리는 이 페이드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끄러짐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찰 개수 저하. 자, 그 다음에 또 외적 조건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찰 개수를 잊어버리게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투입됐다. 그것이 외부에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마찰 개수에 비해서 외부에서는 윤활유 말고 없겠죠.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클러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엔진에도 윤활유가 들어가고 변속기에도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이 윤활유가 누출돼서 클러치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클러치 라이닝에 묻게 되면은 오히려 윤활유가 유막을 형성을 하면서 라이닝이 가지고 있는 마찰 개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일이 침투해서 라이닝에 오일이 묻어 있을 때 이때는 마찰 개수가 떨어져서 미끄러짐이 생기는 거겠죠. 자, 이렇게 미끄러짐 원인이 이런 거죠. 이건. 자, 열에 의해서 마찰 개수 저하 조건에서는 열에 의해서 페이드 현상, 엔진이나 변속기에서 누출된 오일이 라이닝의 표면에 묻었을 때 요럴 때 떨어지는 거고 힘의 관계에서는 스프링 장력이니까 자유구가 변화가 됐다든가 작아진 쪽으로 끊어졌다 스프링이 그 다음에 클러치 유격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외부 외적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미끄러짐이 생긴다. 자, 그래서 클러치를 점검할 내용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클러치의 기능이 동력 전달 차단이니까 전달될 때, 차단될 때 문제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볼 때 우선은 소음을 한 가지 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러짐을 하나 보죠. 자, 얘는 전달이겠고 또는 전달하고 차단할 때 생기는 걸 하나 보는 게 떨린다, 그 다음에 끌린다 이런 거죠. 클러치를 차단했는데 바퀴가 슬슬 굴러간다. 그럼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자, 소음은 엔진의 소리가 적어야만 볼 수 있으니까 공전 시 소음 점검을 합니다. 미끄러짐은 회전력이 뭐랑 반비례냐면 회전수와 반비례입니다. 회전수가 높을 때는 회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회전수와 반비례니까 회전력이 적은 상태에서 봐야 미끄러짐을 더 확실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 시 미끄러짐을 보고, 그 다음에 떨림이라는 것은 동력이 전달됐는데 마찰면에 뭐 평형이 좋지를 않다든가 일부 표면적으로 어떤 마찰계수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떨림은 전달할 때, 차단했는데도 미끄러진다. 그래서 차단. 이렇게 동력을 전달 차단하면서 떨림 끌림이 있나. 가속하면서 엔진의 속도는 올라가는데 자동차의 속도가 거기에 부합해서 올라가나. 이런 미끄러짐 가속 시 보고 소음은 공전 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클러치는 어떤 정비적인 건에 관계해서까지 일단 조작기구까지. 자,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유체 클러치입니다. 유체 클러치인데, 자,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에 사용되는 이 유체 클러치는 동력 전달 매체가 유체죠. 동력 전달 매체가 유체인 클러치를 유체 클러치라고 하는데, 이 유체 클러치에서는 크게 유체 커플링이라고도 하고 그냥 유체 클러치라고 하는 한 가지하고, 여기서 조금 개선을 해서 토크를 증대시켜준다 해서 토크를 변화시켜준다 해서 토크 컨버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유체 클러치의 구성품을 보면은 얘는 엔진에 위에서 구동되는 펌프 임펠러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유체를 뿌려주면 유체가 뭐를 돌려주냐면은 터빈을 돌려줍니다. 자, 이 터빈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터빈은 변속기랑 연결된 터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원심력에 위에서 유체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유체 클러치 자체도 원형체이기 때문에 유체의 소용돌이, 유체 와류가 발생합니다. 유체 와류. 그러면은 동력 전달 매체가 유체인데 유체가 직진 상태로 달려가서 터빈을 때려줄 때 하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터빈을 때릴 때 하고 힘이 틀려지죠. 그래서 직진 상태에서 큰 힘, 즉 전달 효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 뭐를 두냐면은 가이드링이라는 걸 하나 둡니다. 그래서 얘는 유체 와류를 방지해가지고 뭐를 좋게 하냐면 전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기 가이드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유체 클러치입니다. 그러니까 유체 클러치는
토크 얘는 토크비가 없죠. 1대1이에요. 즉 입력된 상태로 그대로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입이랑 출력이 같은 상태다. 즉 10이라는 회전수가 들어왔을 때 또는 10이라는 토크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10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유체 클러치죠. 근데 유체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나 동력 전달 매체는 동력 전달 이 매체는 전부 유체죠. 유체. 그렇기 때문에 유체 위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전달 효율이 이렇게 97에서 98% 정도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전달 효율이 97, 98% 떨어진다는 소리는 결국은 동력 전달에서 미끄러짐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슬립률이라고 그러죠. 이 슬립률이 2 내지 3%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면 연료 소모가 10%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미끄러짐이 있는 클러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토크 컨버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도 엔진 변속기 이건 똑같습니다. 엔진에 위에서 구동되는 임펠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를 돌려주는 터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봤겠지만 자 이런 선풍기를 하나를 커넥터를 꼽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선풍기는 커넥터를 안 꼽고 얘만 꼽았어요. 즉 얘는 전원을 공급을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위에서 회전을 하면서 얘에 위에서 이때는 기체가 동력 매체죠. 기체가 이쪽 날개를 때리면서 아마 돌아가는 거를 봤을 겁니다. 바람 부는 날 어린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바람개비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유체 클러치에 가이드링을 두는 게 얘는 원심력에 위해서 이렇게 회전에 위해서 얘를 때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는 게 낫다. 직선으로. 그래야만 전달 효율이 힘이 크게 전달된다. 이러기 때문에 소용돌이 생기는 거를 그걸 와류라고 그러죠. 그 와류를 방지해서 전달 효율을 증대시켜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만 방지를 한다고 가운데 가이드를 설치를 해놨는데, 가이드링을.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에다 나름대로 날개를 달아서, 이런 어떤 날개를 달아서, 자, 유체가 공급이 돼서 얘를 때리고 되돌아올 때, 되돌아오는 놈을 이 날개 위에서, 이건 날개 방향에 따라서 유체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이 날개 위에서 되돌려 보내준다 그러면은, 자, 임펠러에 위해서 때린 터빈은 하나지만, 그 되돌아오는 놈을 방향을 바꿔서, 스테이터가, 요 가운데 이제 스테이터라는 건데, 스테이터가 되돌려서 얘를 한 번 더 충격을, 즉, 힘을 전달을 시켜주면은 한 개 전달됐는데 받은 거는 두 개다 또는 받은 거는 세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스테이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 스테이터는 유체 흐름 방향을 유체의 흐름 방향을 이런 거예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을 때리고 되돌아오는 거를 스테이터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터빈을 다시 때려주면은 얘는 들어오는 건 하나지만 나간 거는 두 개, 세 개가 된다 해서 실제 해보니까 얘의 토크 변환되는 변환비를 봤더니 2 내지 3대 1로 변환이 되더라.
2 내지 3대 1로. 자,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 문제 보면은 토크 컨버터의 기능은 클러치 기능이다. 클러치와 변속기 기능이다. 왜 그런 문제를 내냐면 변속기 필요성의 첫 번째가 회전력 증대인데 토크 컨버터는 회전력을 2 내지 3대 1로 증대를 시키니까 얘는 변속기 기능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토크 컨버터는 클러치 기능을 하면서 회전력을 증대하는 장점이 있는 클러치입니다. 변속기라는 것은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속도와 회전력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속도를 변화시켜줄 수는 없어요. 속도는 변화시켜줄 수 없으니까 클러치 역할은 하되 변속기 역할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클러치가 유체 클러치, 토크 컨버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구성품 정도하고 토크 컨버터의 이거하고 유체 클러치의 가이드링의 기능하고 전달 효율이 이 정도다. 그 다음에 슬립률이 이 정도다. 동력 전달 매체는 유체다. 또 얘네들의 토크 변환비 정도는 이 정도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러치를 지나서 있는 것이 동력 전달 장치에서 변속기죠. 이제 변속기. 그래서 변속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변속기 그러면은 속도 변화로 회전력 변화를, 그런데 속도 변화로 회전력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속기 그러면은 속도 변화. 근데 이 속도 변화는 어느 쪽이에요? 낮은 쪽이죠, 낮은. 엔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높은 쪽으로 변화는 줄 수가 없어요. 낮은 쪽으로 변화를 주는 거고, 속도 변화로 뭐를, 즉 회전력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전력은 어느 쪽으로 변화를 주냐면은 증대 쪽으로 변화를 시켜주죠. 증대. 물론 4단에서 3단으로 바꾸면은 4단에서 3단으로 바꾸면 속도는 올라가고 회전력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최대치인 얘한테 속도를 주는 게 엔진인데 그 엔진 회전 속도보다 변화를 주되 높은 쪽으로는 변화 줄 수가 없다. 낮은 쪽으로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얘하고 회전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 변화를 낮은 쪽으로 준다 그러면 결국은 회전력 변화는 올려주는 쪽, 증대 쪽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속기의 기능인데 얘가 필요한 이유는 필요성은, 변속기 필요성은, 자, 얘기했듯이 회전력 증대, 이거 필요한 거죠. 회전력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속기의 필요성은, 뭐, 기관의 무브와 클러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속기를 중립으로 놓으면은 엔진의 동력이 구동바퀴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기관에 무브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 무브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없으면은. 엔진은 항상 우리는 정방향 엔진이 정회전 엔진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출력을 빼서 차가 전진하게 했는데 후진하려고 그러면 엔진이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엔진이. 그러면 똑같은 방향에 돌아가면서 방향 변환을 할 수 있는 기어 결합을 시켜주면은 얘는
후진을 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변속기는 회전력 증대, 그 다음에 기관 무브와 그 다음에 후진 이거에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하게 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속기 종류를 보면은, 크게는 일정 정해져 있는 기어비의 변속기냐,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는 기어비가 없냐, 무한 기어비냐, 이렇게 변속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수동 변속기는 일정 기어비죠. 무한 기어비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이제 무단 변속기라는 거죠. 이제 무단 변속. 단수가, 기어비가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단수가 없는 겁니다. 기어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단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동 변속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정 기어비 변속기. 자, 기어비가 일정한데, 그러면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어비지만 그 기어비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어를 움직이든 해서 물림이 서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하나는 이제 점진 기어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택 기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진 기어식, 선택 기어식, 이런 식으로. 자, 점진 기어식은 기어 변화가, 즉, 기어비 변화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변하는 거. 즉, 여러분들이 2륜, 그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1단에서 3단을 넣기 위해서는 2단을 거쳐야만 3단이 가죠. 바로 3단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변속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점진 기어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농용 트랙터에서도 트랙터 변속 레버를 보면 아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홈이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속을 하니까 3단 하려면 여기를 거쳐서만 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점진 기어식인데, 자,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한 기어를 선택해서 물린다. 내가 필요한 기어를 선택을 해서 물린다. 우리 자동차에는 선택 기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어를 일직선으로 큰 놈, 작은 놈, 더 작은 놈 놓고 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밀어서 또 그 다음에 얘를 밀기 위해서, 이건 점진 기어식이에요. 점진 기어식. 자, 이렇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해놔야 돼요. 얘 선택하는 작동하는 놈 하나하고 얘 선택하는 해서 작동하는 놈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놈은 3단, 예를 들어서 4단을 변속을 해주자. 윤리 뭐 4단, 윤리 3단. 이 놈은 뭐 3단, 윤리 2단. 3단이 두 번 들어가니까 2단, 1단 뭐 이런 식으로 한 선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선택을 하기 위한 개소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시프트 레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점진 기어식에서는 시프트 레일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1, 2단 저속 시프트 레일, 3, 4단 고속 시프트 레일, 또 후진까지 해야 되니까 후진 시프트 레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기어식을 우리 자동차에 사용을 한다. 자동 변속기도 변속만 자동으로 되는 거지 일정 기어비예요. 정해져 있는 1단, 2단, 3단, 4단 기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기어식에는,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기어가 직접 움직이면서, 그래서 하나의 기어 섭동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시 물림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물림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어 섭동식은 기어가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동력이 들어오는 축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요런 기어를 하나 출력축으로 빼서, 얘를 여기다 결합을 하면은, 요 작은 놈이 조금 큰 거 돌리니까 늦게 돌아갈 거고, 여기다 결합을 하면은 조금 더 빨라질 거고, 여기다 결합을 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기어가 직접 움직이면서 변속을 하는 기어 섭동식이 있습니다.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가 되겠냐면은 소음 발생이죠. 결국은 소음 발생이라는 것은 기와 이에 부닥치는 소리니까 당연히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내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변속을 할 때 기어하고 기어가 부닥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물려놓자. 3단 변속비를 가지고 있는 기어비를 두 개를 만들어서 물려놓고 2단 변속비를 가지고 있는 비를 만들어서 물려놓고 이렇게 물려놓으면은 그러면 3단도 물리고 2단도 물리고 그러면 변속기가 돌아가겠냐 이거죠. 두 개가 같이 물려있는데 어느 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상시 물려놓을 때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얘가 직접 움직이면서 속도가 돼 있는데 자 요렇게 요놈은 빠르게 해서 조금 덜 빠르게 해서 아주 뭐 느리게 해서 이렇게 물려놨다 이거예요. 자 물려놓으면은 얘도 연결이 돼 있고 얘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니까 얘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공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속된 얘기로 헛돈다 이런 얘기하죠. 저만 도는 거죠. 축을 못 돌, 축에 끼어져 있는 기어인데 그 기어를 돌리면은 축이 같이 돌아갈 때가 있고 축은 안 돌아가고 저만 돈다. 그걸 쉽게 여러분 공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따라 도는 그리고 자기가 회전을 하는 뭐 자전 공전 이러는데 그냥 헛돌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물려주고 얘를 물려주고 요거에 따라서 변속을 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림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물림기구. 그래서 얘는 뭐를 이용했냐면 도구 클러치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대형에 쓰이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요쪽 기어에다가 요런 클러치를 달아놓고 요쪽 기어에다도 요런 클러치를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에만 요렇게 스플라인을 파가지고 양쪽에 이런 돌기를 둔 클러치를 달아놓죠. 그래서 여기에 시프트 레일로 내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4단을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고정시켜서 약 땡기면 얘가 요리 닦아서 얘랑 물리겠죠. 그러면 이 기어비로 헛돌던 놈이 얘랑 물리면서 얘가 축에 스플라인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속도로 출력축이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결국은 기어가 직접 물리지 않지만은 물림기구가 마찬가지로 부닥치면서 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소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버스 타고 갈 때 운전자가 조금 급하게 변속을 하면 까르륵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그 도구 클러치 부닥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줄였지만 얘는 뭐가 문제냐면 소음이 그러다 보면은 뭐 이 내구성이라는 건 얘보다는 낮았지만 얘보다는 조금 향상이 됐지만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가 서로 물리니까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대형에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얘는 여기에다가 스플라인을 이렇게 파놓고 여기에 뭐를 집어넣냐면 허브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허브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기어가 하나 있는데 기어 2하고 2가 부닥치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어에다가 이쪽 기어에다가 얘는 헛도는 기어인데 요렇게 요런 콤부를 만들어 놓고 자, 요쪽에 얘랑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싱크로라이저를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좀 더 내려와야 되겠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얘를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쪽 기어도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콤부를 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이런 거를 만들어 놨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슬리브라는 걸 설치를 해서, 마찬가지 지렛대 여기 고정을 시키면, 이쪽 거를 변속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걸 잡아 당기면 얘는 당겨 나가니까 얘를 밀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쫙 가서 여기를 타고 들면은, 이렇게 타고 들면은, 여기에서 마찰에 비해서 클러치 역할을 해서 딱 잡아주면은 결국 얘랑은 같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기어를 뚝 물려줘버리면은 소리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근데 결국은 폰이라는 거하고 저 부분이 마찰에 비해서 동력을 전달하니까 큰 회전력은 전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소형차, 우리 승용차에는 동기물림식 이렇게 합니다. 그 동기물림식이라는 말이 동기화시켜놓고 물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동기화라는 게 뭐냐면은 클러치에 위해서 같이 회전을 해도 같이 회전을 하게끔 한 다음에 변속을 하게끔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동기물림식에는 물림기구를 싱크로 매시기구를 씁니다. 싱크로 얘는 물림기구가 싱크로 매시기구다. 자, 그러면 싱크로 매시기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일단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찰에 의해서 클러치 역할을 하는 싱크로라이저 링이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싱크로라이저, 우리 뭐 지금 사용하는 키 타입이니까 싱크로라이저 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싱크로라이저 키 스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싱크로 메시기구인데, 요 세 가지 메시기구가 하는 게 뭐냐, 같게 해주는 동기작용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두 개의 기어를 물려놓고 보면은 얘를 일리 돌리면은 얘는 이렇게 기어가 반대로 돌아가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된 기어가 얘를 요리 돌리면 얘는 이쪽 방향인데 얘는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먼 기어를 하나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기어를 하나 넣은 이 기어를 아이들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후진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방향만 바꿔주는 기어 하나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물려놓으면은, 자, 얘 욜로 들어가면 얘 욜리 들어가고, 대신 얘는 욜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방향이 요 때하고 아이들이 연결됐을 때하고 틀려서 후진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에서 아이들 기어는 그냥 방향만 변환시켜주는 거죠. 아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만 변환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변속기에서는 뭐 내부가 크게 복잡할 게 없, 뭐 있겠어요. 그냥 기어하고 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에 보다시피 기어끼리 물려 있는 거니까 뭐 별다로 뭐 크게 구조 원리상 뭐 기어비가 얼마다 이러면 속도비가
뭐 반대라는 그런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변속기에서는 이제 속도가 변화되는데 어느 비율이냐, 그걸 변속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속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돌려주는 주축 기어에 따라 돌아가는 부축 곱하기 다시 부축분의 주축 이렇게 구한다. 아, 이러면은 변속기 물림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엔진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어가 얘 물려있는 카운터, 이 부축. 그래서 얘를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 여기를 카운터, 즉 부축이라고 그래요. 얘를 돌려줘요. 얘를 돌려주면은 이쪽에 연결된 기어가 다시 주축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나간 이거를 출력축이라고 하는데, 크게 하면은 얘를 입력축이라고 하는데, 자, 입력축과 출력축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하면은 얘는 반대로 돌겠죠. 얘랑 분명히 회전 방향이 반대. 그러면 얘는 똑같이 돌고 얘는 또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게 전진이죠. 엔진 돌아가는 방향이랑 같이 돌아가는 게 전진이었다가 후진 때는 여기다 아이들 기어 하나 집어넣으니까 요렇게 하면 얘가 열리고 얘는 이렇게 다시 반대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려주는 주축이 부축을 돌려줘요. 그래서 주축분의 부축인데 실제 나가는 출력축에는 그 부축이 다시 주축을 돌려준다. 여기에서는 부축이, 얘는 일체로 되어 있죠. 일체로. 얘는 헛돌게 되어 있고 중간에 물림기구가 물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변속비를 구하는 내용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속기에는 아까 선택기어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라인 가지고는 점진기어식 말고는 안 된다. 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라인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시프트, 이게 변속이죠. 레일이라고 해요. 이게 변속 레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 레일, 그래서 얘는 3단하고 4단만 선택을 하게. 그 다음에 저속 레일, 그러면 얘는 2단하고 1단만. 그 다음에 후진 레일, 이렇게. 후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렌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단, 2단, 3단, 4단, 후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중립이 여기다 그러면 1단 선택하려면 이렇게 하면 선택이고, 2단 선택하려면 빼서 위로 밀으면 2단 선택이고, 또 여기서 2단에서 3단 하려고 그러면 빼서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얘를 작동하는 라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얘 작동하는 라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요놈 작동하는 라인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라인이 여러 개다 보니까, 두 개가 같이 물릴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전에, 자, 그러면 이 기어하고 요 기어가 평상시 물려있고, 이 축에는 요런 콤부가 생겨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축에는 이런 허브가 있고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이게 슬리브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시프트 레일입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 시프트 포크라고 하죠. 여기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레일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일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운전석에서 변속을 하기 위해서 선택 레버, 변속기 레버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적은 힘으로 쉽게 변속하기 위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레버가 툭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했다는 소리는
적은 힘으로 변속을 한다. 그 소리는 결국은 자동차의 적은 힘에 의해서 변속이 될 수가 있다. 레버가 떨리다가 툭 들어가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어가 들어가고 난다면 빠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떨리면, 얘가 떨리면은 이게 흔들거려서 1, 2 들어가면 1단이라고 치면은 이쪽에 1, 2 들어가면 2단이잖아요. 내가 1단을 넣는데 이게 툭 빠질 수가 있다, 진동에. 그래서 이 빠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어 빠짐 방지라는 게 하나 있고, 자, 이 기어 빠짐 방지를 하는 게 로킹 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로킹 볼이 어떻게 기어를 빠지는 걸 방지를 하냐? 자, 이렇게 시프트 레일에 이런 홈을 하나 파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볼을 집어넣고 여기다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볼트로 이렇게 조여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면적이 길이가 긴 이 부분이니까 스프링 장력이 약해서 얘가 잘 움직이죠. 1, 2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 2 하는 게 1단이라고 하면은 1단으로 변속을 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까지 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홈 파진 부분이 이쪽으로 와 있고 얘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볼을 요만큼 길이 변화 생긴 만큼 볼이 눌리니까 뭐가 커지냐면 이 장력이 커져요. 그래서 볼이 딱 밀고 있으니까 안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볼을 로킹 볼이라고 해서 기어 빠짐 방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게 한 개면 괜찮겠는데 이게 세 개잖아요, 레일이. 그러다 보니까 1단 넣어가지고 안 빠졌는데 3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어는 로킹볼에 의해서 잠겨서 안 빠졌지만 3단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이 중 두 개가 물림 방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중 물림 방지, 그거를 인터록이라고. 인터록. 자, 그러면 인터록은 자 1, 2단 변속을 하는 레일에다가 이런 홈을 이렇게 파놓고 그 다음에 3, 4단 변속을 하는 레일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인터록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길이가 긴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록에 하중이 가해지 않으니까 얘도 잘 움직이고 거꾸로 얘도 잘 움직이겠죠. 그래야 변속을 쉽게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쪽이 1단이라고 할 때 1, 2 변속을 했다.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나가면서 홈 파진 부분이 여기 오고 여기는 평탄한 부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그만큼 얘를 눌러주는 힘, 즉 홈을 딱 걸어가지고 얘를 집어넣고 싶어도 홈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이중 물림을 방지하는 요게 인터록입니다. 인터록 장치. 그래서 기어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뭐 수동 변속기에서는 뭐 그 정도에 그러면 기어가 빠지는 원인, 기어가 변속 시 소리가 나는 원인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어 빠짐 원인 한번 봅시다. 기어 빠짐. 기어를 뭐가 밀어서 물려주냐면 기어는 항상 물려 있어요. 기어는 항상 물려 있는데 중간에 물림기구인 클러치가 작동을 해서 물어주는데 그 클러치를 움직여주는 게 우선 시프트 레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 시프트 레일이 유격이, 시프트 레일이 마모가 커서 유격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저게 많이 움직이면은
시프트 레일이 많이 움직이면 포크가 움직여서 기어가 빠질 수가 있겠죠. 1단 들어가는 거에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킹볼을 설치를 해놨으니까 저게 움직여도 제가 꽉 잡으면 안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는 원인 이런 거 찾을 때는 몸창 그동안에 잘못돼 있어서 다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시프트 레일이 유격이 없이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안 빠졌다가 이제 시프트 레일이 유격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게 뭐 잡아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안 빠지지. 얘는 그렇게 해도 인터록이 로킹볼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못 찾아요. 다른 게 다 고장나서 지금 시프트 레일이 떨림이 없어서 딱 고정된 1단으로 변속이 되고 있다가 시프트 레일이 유격이 생겼다. 마모가 생겨서. 시프트 레일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시프트 레일에 의해서 포크가 움직여서 변속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있겠죠. 시프트 레일. 그 다음에 로킹 볼의 스프링 장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로킹 볼이라고 해도 시프트 레일이 여기다 집어넣고 딱 잡고 있으면은 빠지겠냐 이거죠. 빠지겠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고장이다. 지금 근근히 로킹볼이 잡고 있었는데 로킹볼의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다. 절손됐다. 그래서 못 잡으면 그럼 빠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이 빠짐에 보면은 자, 이 허브라는 데 보면은 저 물림기구인 싱크로라이저 키라는 게 이렇게 꼭 시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얘를 누르면은 이쪽이 들려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변속을 딱 하고 나면은 끝이 이쪽이 거꾸로 이렇게 들려서 얘가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시프터 저 싱크로 메쉬 기구의 싱크로라이저 키입니다. 제가 잡고 있어도 안 빠지죠. 제가 잡고 있어도. 그런데 쟤도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싱크로라이저 키 얘기할 때는 시프트도 고장 났고 로킹 볼도 고장 났는데 이 싱크로라이저 키가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키를 뭐가 밀어주냐면 아까 메쉬 기구의 싱크로라이저 스프링, 키 스프링. 스프링이 밀어줘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 때문에 그 스프링이 절손되거나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은 얘가 내려오면은 다른 게 지금 다 흔들리고 다 불량이어서 얘가 하나 잡고 있었는데 이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위로 밀어주는 힘이 없다. 그러면은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지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기어 마모가 가대할 때 기어하고 기어는 서로 물려 있는데 그래서 동력이 전달되는데 한쪽의 기어 이가 다 마모돼서 없다. 즉 얘하고 얘하고 물리는 게 2mm가 물려서 돌려주는데 얘 1mm 마모되고 이 반대쪽 기어 1mm 마모됐으면은 헛돌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절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식의 빠지는 원이다. 뭐 소음의 단계에서는 뭐 윤활유가 부족하다. 윤활유가 부족하다. 윤활유가 부족하면 또 윤활유가 부족하면 열이 변속기 과열될 염려가 있고 자 이렇게 또 변속을 할 때 소리가 발생을 한다. 요거는 변속을 할 때 물림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소음 발생을 하겠죠. 특히 주로 나오는 문제가 동기물림식에 관계돼서 나오는데 얘가 동기화를 못 시켜주면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갖게 잡아준 다음에 변속이 돼야만 소음이 적은데 그거를 못해주면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어가 잘 안 물린다 그러면 싱크로 메쉬기구, 물림기구의 문제가 기어가 잘 안 물린다 그럼 물림기구가 근데 기어가 잘 빠진다 그러면 시프트 레일에 그 다음에 로킹볼에 그 다음에 싱크로라이저 키하고 스프링의 관계 또 기어 마모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 변속기의 관계에서는 나머지는 뭐 정해진 기어 수대로 회전수가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동력 전달 장치에서 자, 자동 변속기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자, 자동 변속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엔진의 회전수를 알기 위해서 점화 신호가 들어가야 되고 엔진의 속도하고 자동차의 속도하고 엔진 상태를 비율을 해서 그 변속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TPS 궤도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TPS라는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TPS가 뭔지 그런 게 모르고 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 이거 다 신기술의 관계에서는 뭐 ABS는 이제 뭐 신기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다른 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어 시스템이 별도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조향장치에서도 동력 조향장치도 바로 조향장치 하면서 할 건데 얘는 엔진이랑 연결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일부 장치들 전자제어 현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마지막에 신기술 이렇게 해서 자동 변속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동력 조향 동력 전달 장치의 관계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제가 계통도에는 안 써드렸어요. 계통도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차에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차에는 그게 뭐냐면 오버드라이브 장치입니다. 오버드라이브 장치. 자, 오버드라이브라는 것은 뭐보다 오버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동력을 엔진에서 주는 건데 개보다 오버, 개보다 더 크게. 그래서 우리 오버드라이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엔진의 회전수보다 변속기를 거쳐서 나오는 추진축의 회전수가 빠르다. 분명히 변속기 설명을 드릴 때 회전수 변화는 작은 쪽으로 변화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에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는 없다. 변속기에서는. 그러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선 뭔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유성 기어를 이용한 오버드라이브 장치입니다. 자동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 자체가 유성 기어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 자체가 변속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수동 변속기에서는 유성 기어를 안 쓰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를 오버드라이브 장치를 별도로 유성 기어를 설치를 해야만 오버드라이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버드라이브를 우리 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자, 이런 기어가 A라는 기어가 하나 있는데 얘의 이수는 80개입니다. 이빨수는 80개예요. 그다음에 얘랑 같이 돌아가는 요런 기어가 하나 있는데 얘가 B인데 얘의 입수는 개입니다. 40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어 비루는 2:1이죠. 그래서 얘를 속도비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 한 바퀴 돌아갈 때 얘는 두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인데. 자, 이거를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뭐를 연결을 했냐면 얘를 암으로 연결을 했어요. 암. 이 암을 C라고 할 때 제가 이 C를 기어 B 쪽을 잡아가지고 8회전을 시켰어요. 이 암씨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8회전 시켰을 때 기어 B는 몇 회전 하겠어요? 기어 B는 몇 회전 하겠어요?
자, 우선 이 속도비 했으니까 얘를 이 주위를 8번 돌아가려고 하면은 얘는 몇 바퀴 돌아가야 돼요? 이 한 개짜리를 8번 돌아야 되니까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16바퀴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16바퀴. 그런데 여기서 잘 사용을 하면은 얘를 출력, 암시를 출력으로 하면은 자, 얘를 한 바퀴 돌렸어요. 얘 생각하지 마요. 암시를 출력을 하면 그게 유성기어의 이제 캐리어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았어요. 또 이렇게 해서 몇 바퀴 돌았어요? 8바퀴 돌았으니까 얘 없어도 얘는 8바퀴를 돌았어요.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이 몇 바퀴냐면 8회전 했어요. 자, 이 자전 8회전 하면서 공전을 몇 번 했냐면 공전을 자, 이제 이 기어를 이씨 돌렸더니 얘가 얘 주위를 돌기 위해서 한 바퀴 돌 때 두 번 돌더라. 그걸 8번 했으니까 공전은 8 곱하기 2에서 16회전. 그래서 실제 몇 회전을 돌아가냐면 24회전을 돌아갑니다. 이런 게 유성기어 원리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8바퀴 집어넣지만 기어비로 해가지고 16바퀴 돌아야 되는데 몇 바퀴 돌았어요? 24바퀴 돌았죠. 24바퀴. 아, 그게 그냥 그렇다. 그게 유성기어 원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저기 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아, 유성기어 원리가 저렇게 자전 공전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온 입력 회전수부터 출력 회전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도 이해를 해서 이쪽에 5명, 이쪽에 10명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교실 책상 다 밀어놓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때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절대 이해를 못하더니 너 10명, 너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팔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으면 이 이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어 돌렸어요. 그 교복에 있는 허리띠를 전부 벗겨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다섯 놈을 딱 묶어가지고 제가 땡겼어요. 땡겨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때서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성기어 원리. 그것도 완전 이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성기어 만드는 사람이 신경 쓰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빨라질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또 정비할 것도 아닌 분들이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변속기 다음에 이제 오버드라이브 자 그래서 첫 번째 얘 기능은 뭐냐 자 우리가 변속기라는 것은 회전수를 줄여서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건데 얘는 엔진 회전수보다 엔진 회전수보다 변속기를 하는 추진축의 회전수를 빠르게 하는 것. 집어넣는 회전수가 10인데 그거에 비해서 돌아가는 회전수가 10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보다 추진축의 회전수를 빠르게 하는 것.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되냐? 원리는 유성기어 원리다. 자, 그러니까 자, 유성기어 원리니까 그러면 유성기어 구성품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유성기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유성기어 이 구성품을 보면은 자, 가운데 이런 중앙에 있는 선기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선기어 주위에 자그마한 유성기어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기어. 그리고 이 유성기어를 잡아주는 캐리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유성기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이게 캐리어예요. 유성기어 캐리어. 그 다음에 이 밖에는 다시 가장 큰 뭐가 있냐면 링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링기어. 자, 그래서 유성기어 구성품이 그러면 선기어, 유성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링기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링기어. 자, 그러면은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 유성기어가 가장 큰 기어를 주위를 돌기 위해서는 얘는 정신없이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작은 기어 주위에서는 뭐 그렇게 기어 이수비에 따라서 회전비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출력인 캐리어의 회전 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버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선기어 고정을 시켜야 된다. 증속을 하기 위해서 선기어 고정을 하게. 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큰 기어를 이수비가 10대 1이라고 그러면은 그 큰 기어 한 바퀴 돌려면 본인은 10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공전만 생각을 해더라도 10바퀴.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회전수하고 회전력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는데 회전수를 저렇게 올려주면은 바퀴를 돌려주는 회전력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이기려고 그러면 엔진의 출력이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정해진 엔진의 출력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엔진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허리에 차고 있는 이 허리띠도 살이 쪘을 때도 낄 수 있게끔 이렇게 길게 남겨놓고 뭐 살이 빠졌을 땐 더 줄이면 되니까 이게 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여유죠. 여유. 당신이 살 쪘을 때 더 쓰라고 여유. 그러면 살 안 쪘을 때는 얘는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엔진에도 그게 있습니다. 엔진에도. 자, 엔진은 평탄한 도로를 달릴 때는 그 평탄한 도로를 달릴 때 출력을 딱 맞게 만들면은 언덕길 올라갈 때는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아주 경사가 진 언덕길은 기어 변속을 해서 회전력을 키워서 올라가는데 무슨 아파트 요철길 올라가기 위해서 변속하면 그 차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게끔 출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엔진의 여유 출력. 이게 없을 때는 오버드라이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고 이용은 그럼 뭘 이용하냐? 이용. 이용하는 거는 뭐를 이용하냐면 엔진의 남아있는 출력, 여유 출력을 얘는 지금 제가 요 허리 둘레로서는 얘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얘는 한번 만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엔진은 돌릴 때마다 연료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용은 엔진의 여유 출력, 남아있는 출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덕길 올라갈 때 오버드라이브 장치를 작동시키면 짱구다. 이것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언덕길 올라갈 때는 여유 출력이 없으니까 평탄한 고속도로 이런 데 달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변속기 차량에 보면 오디 스위치가 있는데 언덕길 올라가는데 오디 스위치 온 시킬 필요는 전혀 없죠. 오디 스위치를 그때는 오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디 스위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4단 변속기라고 생각하면 자동변속기에 4단까지 변속이 자동으로 안 돼요. 마지막에 4단은 속도 증속에 엔진 회전수보다 변속기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자동 변속기인 경우에
출력축 회전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때는 모에 위에서 그 4단은 오버드라이브 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만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하고 그럴 때는 굳이 OD 스위치 온 시킬 필요가 없어요. 도로가 많이 막혔을 때는 OD 스위치 오프 시켜놓고 D에다 놓든지 너무 막히면은 E에다 놓든지 이렇게 그 모드를 잘 이용하면은 연비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자동 변속기 타시는 분들은 전부 D에다 놔요. 무조건 언덕길 올라갈 때도 걔가 1단으로 뺏기 못 가는데 그럴 때는 L에다 놓으면 1단 고정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동력 전달 매체가 유체니까 자기 온도만 조금 열받으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니까 열받으니까 자기 온도만 조금 올라가지 차는 서 있으니까 엔진의 동력이 변속기를 돌리고 있어요. 돌려서 브레이크를 띄면 구동바퀴도 돌아갈 판인데 구동바퀴 못 돌아가게 하면은 동력 열심히 뽑아 쓰는 거죠. 즉 연료소모 뭐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추럴 N에다 중립에다 똥 놓고 신호 대기할 때는 중립에다 탁 놨다가 출발할 때 D에다 놓고 출발하면 되는데 편안하니까 브레이크만 밟으면 섰다가 놓으면 가니까 연료 덜 들어가는 더 들어가는 건 잘 못 느끼잖아요. 연료 더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동 변속기인데 5단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4단까지만 자기 스스로 변속이 되고 나머지 5단 그 쉽게 얘기하면 오버드라이브 기능은 운전자가 여건을 보고 지금 장시간 내가 평탄한 도로를 달릴 텐데 이때는 OD를 작동해서 5단까지 한번 속도를 내보자. 그럴 때는 OD 스위치를 ON을 시켜놔야만 5단까지 변속이 됩니다. 실제 변속은 4단까지밖에 안 됩니다. 변속을 하는 게 시프트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A는 1, 2단만 해요. B는 3, 4단만 하고. 그럼 5단은 어디 갔냐? 그거는 OD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유 출력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냐? 자동 변속기는 변속기 내부에 유선 기어를 쓰는 거니까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만 달아가지고 그 OD가 작동되게끔. 자, 근데 설치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얘 설치를. 얘는 변속기와 추진축 사이에 설치를 합니다. 변속기와 추진축 사이에.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이 뭐냐? 뭐 좋은 점이 있길래 이렇게 하냐? 특징이. 그래서 이 특징이라는 것은 좋은 점, 장점 있고 나쁜 점, 단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장점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뭐가? 속도가 30%. 속도가 30%. 자, 이 그냥 남아서 버리는 연료를 이용해서 속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연비가 20% 좋아져요. 연비가. 그 다음에 엔진이 조용해져요. 기관 운전 소리가 정숙, 기관이 정숙해지고. 자, 수명이 길어진다. 엔진의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 단점은. 얘는 무게가 많아지는 거죠. 유선기어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중량 약 10% 증가. 중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다르니까 뭐 구조 복잡 뭐 그거 더 달아야 되니까 뭐 가격, 고가 뭐 이런 거는 추가로 붙는 건데 자, 무게가 10% 더 나가서 10%만큼 연료를 더 먹는다고 치는데 얘를 달아서 연료가 20%나 좋아지고
20%. 거기에다가 거기서 10% 벌써 10원 이익 받는데 속도까지 30원 이익 보면은 안 다를 사람 있겠나. 이게 오버드라이브 장치입니다. 오버드라이브 장치. 그래서 적어도 오버드라이브 장치에 증속을 하기 위해서 선결을 고정해야 된다는 내용들하고 특징 중에 속도 30%, 연비 20%, 엔진 소리가 정숙해지고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된다. 수명. 수명이 연장되는 소리, 그 소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자동차가 100km를 가고 수명이 끝나는데 5D를 달았으면 30%가 속도가 증가가 되니까 30% 먼저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30%만큼은 수명이 연장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뭐 똑같이 그 엔진을 돌려서 100시간, 100시간인데 그걸 달아가지고 뭐 100시간에서 더 연장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속도, 소리가 조용해진다는 소리는 여유, 배출되는 출력을 잡아 쓰기 때문에 소리가 정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기어를 갑자기 빡 빼면 왕 하는 소리, 부하가 갑자기 빠지니까 소리가 왕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차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하면 큰일 나니까 운동장에 이렇게 달리시다가 갑자기 기어 한번 쑥 빼보세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 왕 하고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 출력으로 소리를 배출했던 거를 잡았으니까 기관이 정숙해진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